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벌써 12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이런 기념일에 항상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선물을 사야 할까? 크리스마스에 받으면 좋은 선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트윌리죠. 사실 트윌리는 20, 30대 비교적 나이가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패션 아이템이죠. 트윌리는 길고 가는 스카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방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디올에서는 미차, 루비통은 방도, 에르메스는 트윌리라고 불립니다. 만약 내가 예산을 30만원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저것 선물하는 것보단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품 브랜드의 아이템을 사줘도 좋겠죠. 트윌리는 목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방 핸들, 벨트, 헤어, 손목 등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카프보다 영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서 20, 30대 여성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여자친구 혹은 내 친구의 취향을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명품 브랜드의 비교적 저렴한 트윌리를 추천드립니다. 이 오렌지 색감만 봐도 에르메스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원통형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안쪽에 트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보통 이 트윌리가 이렇게 길쭉한 이런 아이들이 트윌리고 아마 예전에는 목에 그냥 살짝 하기도 하고 저는 가방에 주로 많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색감이 있습니다. 목에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사실 옷에 색감을 안 내고 이 트윌리에만 색감을 내도 되게 예뻐지는 겁니다. 트윌리 괜찮습니다. 에르메스 트윌리 추천. 두 번째, 브랜드 우류죠. 사실 추워지는 겨울옷만큼 유용하고 의미 있는 선물이 없죠. 브랜드 니트나 가디건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브랜드를 추천드리자면 뭐 폴로, 말프로렌, 그리고 뭐 꼼데가루송. 베이직해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옷 하나면 모두가 만족하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꼼데가루송. 여러 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요런 옷 하나 하면 요게 한 4, 50만원 정도 되니까 요런 옷 하나도 두고두고 입는 거고 매년 겨울마다 생각해주고 하니까 40만원대를 예산에 잡고 있다 하면 이런 니트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좋은 세 번째, 향수. 사실 향수는 선물의 가장 베이직한 아이템이자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향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에 향수 선물을 고민하기도 하죠. 특히 향수 선물의 의미는 뿌릴 때마다 나를 생각해줘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하죠. 내가 만약 향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가장 향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영에서는 라일락 꽃밭에서의 상큼 발랄한 향의 랑방, 에클라드, 아르페주, 청포도와 열대과일의 향에 페라가모, 인칸토참, 포근한 섬유 유연제 향인 클린 웜코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백화점에서 구매할 예정이라면 배와 꽃다발의 냄새가 한데 어우러진 달달한 향, 조말론의 잉글리시 앤 프리지아와 바이레도의 고혹적이고 매력적인 보라색들이 한데 모여 향이 나는 모하비 고스트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래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에르메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노마드 컬렉션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약 16만원 정도고 15ml 사이즈 향수가 4개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향은 고를 수가 있고 또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향수가 조말론이 괜찮더라고요. 내가 좀 좋아하는 향으로 여기 바이레도 요새 뜨고 있대요. 뭐 지금 여기 우리 스태프들 다 좋대 이거. 그래서 요 바이레도 선물하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을 만한 선물, 스마트워치죠. 요즘 대부분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아이템이 된 제품입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나이대 상관없이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중년층이 차도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진다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는 40mm 4세대 블루투스 기준으로 269,000원, 애플워치는 7세대 GPS 기준으로 499,000원입니다. 만약 선물 받을 상대가 아직 스마트워치가 없다면 선물로 좋고 만약 상대가 이미 워치가 있다면 정품 스트랩을 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액세서리가 대부분 10만원 이상이라 가장 잘 나가는 스트랩 밀레니즈 루프 또한 12만원 정도의 가격을 호가하니 선물 받아도 정말 기분 좋을 아이템이겠죠. 명품하고도 콜라보하니까 아마 지금 명품에서도 이런 스트랩이 나오던데 에르메스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스마트워치도 좋고 스트랩도 명품 스트랩도 저는 선물로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주얼리입니다. 사실 주얼리는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모든 기념일에 실패하지 않는 선물 중에 하나죠. 주얼리 하면 대명사죠. 파란색 민트 케이스 바로 티파니 앤코죠. 티파니 앤코 가면
30만 원대 주얼리들 있습니다. 925 스터링 실버 라인으로 쭉 있으니까 티파니 앤코 민트 박스 주면 아마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30만 원대 주얼리 티파니 앤코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나 좋아하는 보석, 다이아몬드. 전 다이아몬드를 빼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자라면 누구나, 남자도 좋아하지 않겠어? 주면? 이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아마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자친구부터 엄마까지 다 좋아할 것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 밖에도 제가 선물하면 좋은 아이템 몇 개를 더 가져왔어요. 이런 카드 지갑 괜찮지 않을까? 이런 펜디에서 나오는 게 카드 지갑이 사실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장 쉽게 쓸 것 같아요. 매력이 있는 카드 지갑은 카드는 이쪽에다 꽂고 안쪽에다 넣고, 새로 나온 펜디의 로고죠. 이렇게 F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한 3-40만 원대? 이런 것도 선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키홀더. 가방이 밋밋한 거에 이런 키홀더 하나만 달아도 진짜 예쁘거든요. 가방은 사실 제가 한 5만 원짜리 가방이었나? 그런데 이거 한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키홀더를 다니까 사실 가방 굉장히 고급져 보이더라고. 이런 키홀더도 선물로 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구찌 목걸이 이런 거, 이거 얼마였더라? 한 8-90만 원대?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고, 이런 반지는 2-3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구찌에서 실버로 제작이 돼서 2-30만 원대도 많이 있으니까 구찌에 가서 잘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품들의 어떤 키홀더나 반지갑 이런 데는 일단 한 20만 원 이상부터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깨야 되는데, 너무 고가보다 10만 원 아래 찾으신다면 저는 이런 좀 괜찮은 핸드크림, 왜냐면 내가 내 돈 주고 괜찮은 핸드크림을 몇만 원씩 주고 사기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줬어. 8만 원이래, 입생노랑 핸드크림을. 내가 살 수는 없지만 선물 받으니까 귀하게 바르게 되더라고요. 또 핸드크림 저는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전 이게 좋겠더라고요. 비비크림도 되면서 선크림도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선물 받은 거야. 10만 원 아래에서 이런 거 샤넬 새로 나왔는데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커버력이 좋다고 하는데 좋더라고요. 좋아. 그래서 선크림 대용으로 비비 대용으로 같이 하면 이런 선물도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라메르 얘도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추천할 만해요.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 여자 사람 친구에게 주면 좋을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템들을 추천드렸습니다. 사실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이 담긴 편지라고 합니다. 누가? 편지를 포함해야죠. 그 완성이니까 편지를 포함해서 하나 더 선물하면 그 마음이 두 배가 되겠죠. 오늘 영상은 가격대가 높은 편이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저렴한 버전으로 선물 추천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다혜 언니 좋아요, 구독, 저희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